안녕하세요, 담치 부부입니다. 프리다이빙을 막상 처음 입문하시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저희도 처음 프리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잘 정리된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곤 했습니다. 오늘 모든 고민을 담아 종합본으로 잘 정리해 보았으니 만약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다이빙 취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실내 다이빙 잠수풀을 이용하시려면 필요합니다. 잠수를 본업으로 하는 해녀분들은 자격증이 없으시겠죠? 아마도? 근데 저희처럼 취미로 다이빙을 시작하신다면 처음 시작은 아마 실내 잠수풀장이 되실 텐데요. 실내 잠수풀장을 이용하시려면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잠수풀이 있는데요. 그 잠수풀들 모두 공통적으로 다이빙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반하는 강사님이 있으시다면야 강습 과정을 통해 다이빙 라이센스가 없어도 입장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인원 모두 일정 등급 이상의 다이빙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꼭 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국내에 위치한 주요 잠수풀에 자격증 레벨별 입장 제한 수심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5m 깊이의 잠수풀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5m 잠수풀은 잠실, 올림픽공원, 수원, 성남 등에 있습니다. 5m 잠수풀은 대부분 2명 이상 동반 입장 시 레벨 1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수심이 깊은 K26이나 딥스테이션의 경우 레벨별 수심 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 수심이 26m인 K26의 경우 레벨 3, 최대 수심이 36m인 딥스테이션의 경우 레벨 4 마스터 자격을 모두 취득하셔야만 최대 수심까지 입수가 가능하십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중 하나는 동반한 입장 멤버의 가장 낮은 등급으로 입장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레벨 1 자격인 분과 레벨 2 자격인 분이 동반 입장한다면 레벨 1로 입장이 정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종류가 여러 개던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로고 이쁜 거 하세요. 이건 비전문가의 의견이니 저희처럼 취미로 하실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처음 자격증을 알아볼 때 자격증 종류도 많고 자격증별로 레벨별 취득 요건이 다르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다, 패디, 몰차노브 등 여러 강습 과정을 골고루 배워보니 이론이나 실습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해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자격증을 꼭 따야겠다 마음을 먹으셔도 실제는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프리다이빙을 입문할 때 자격증을 먼저 고르는 경우보다는 강습 업체를 먼저 골라서 그 강사님께서 취급하는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당하는 강사님께서 취급하는 자격증 종류에 따라 여러분의 자격증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사님들 중에는 크로스오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자격증 발급 권한을 모두 갖추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다 보니 자격증을 원하는 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자격증 선택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 없다입니다. 어차피 실내 다이빙풀은 어떤 자격증이든 웬만한 자격증은 전부 다 인정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시고요. 실제 바다에 나간다고 하면 오픈워터급이냐, 즉 해양에 나갈 레벨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격증 종류 선택에 너무 시간 쏟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빠르게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각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나이 제한이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최저 연령이 가장 낮은 패디 기준 설명드리면 레벨 1은 12세, 레벨 2에 해당하는 프리다이버 코스는 15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통 레벨 2 정도 되셔야 큰 제약 없이 취미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15세 정도는 되시고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최대 연령은 정해진 연령이 없더라고요.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데 가끔 다이빙장에 가보면 연령이 꽤 높으신 분들도 가끔 오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일부 물리적 제한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하시고 개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격증 레벨은 몇 단계까지 취득하면 될까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취미생활은 레벨 2까지, 그 이상은 본인 욕심이나 상황에 따라 달린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 현재 레벨 3 과정을 배우고 있고 그 이상을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레벨 2까지만 하셔도 취미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듯 하네요. 실제 국내에서 10m 이상 수심을 갖고 있는 잠수풀이 오산, TSM,
가평 K26, 용인 딥스테이션 정도인데 이 세 곳 모두 레벨 2 정도면 동반 입장한다는 가정하에 자유롭게 노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바다를 나간다 해도 레벨 2 정도 수준이면 투어가 가능한 오픈워터 레벨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충분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자격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가지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프리폴, 마우스필 등 고난이도 프리다이빙 스킬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더 높은 상위 레벨을 도전해 봄직도 합니다. 프리다이빙도 스포츠 종목 중 한 가지로 여러 도전적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50m 이상의 수심에 도전한다든지 숨을 참고 100m 이상을 나아간다든지 등의 목표를 세우시려면 많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1, 2단계의 자격증 과정을 배우시면서 각자만의 목표를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수영을 1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수영을 같이 배우게 됐지만요. 왜 수영을 못해도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냐면 프리다이빙의 경우 다이빙 핀이라고 하는 기다란 오리발 같은 핀을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수영 영법을 모르더라도 물속을 이동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프리다이빙을 본격적인 취미로 하시려고 한다면 수영을 같이 배우시기를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물속의 저항을 줄이면서 움직이는 방법이랄지 다리를 움직이는 방법이랄지 수영을 알고 있으면 더 도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수영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수영을 못하셔도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시작을 해보시고 추후에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도 무섭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이거 정말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말이 수심 24m, 36m지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 수영장에서 발만 안 닿아도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프리다이빙을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 프리다이빙이 생각보다 안전한 취미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수영장에서는 들어가기만 해도 물이 가라앉아 버렸는데 이건 웬걸 뭐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깊은 풀장에 들어가니 몸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죠. 이는 부력 때문입니다. 부력은 쉽게 말해 중력을 밀어내는 힘 같은 건데요. 보통 5m 이내에는 가라앉는 중력의 힘보다 위로 뜨려는 부력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물속에서 가라앉는 것이 어려워서 덕다이빙이라고 하는 프리다이빙 기초 스킬 중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인지하신다면 마음속 물 공포를 조금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격증 취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먼저 프리다이빙 교육업체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프리다이빙은 딱히 공인협회나 이런 게 있는 개념이 아니라서 각 강사님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좀 길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강사님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막상 프리다이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 등에서 강사님 또는 업체를 찾다 보면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멘붕에 빠져버리는데요.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강습을 받아본 저희의 짧은 경험으로 업체를 고르는 팁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각 대형업체의 이벤트 같은 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아무래도 다이빙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보니 여름 성수기 때는 사람이 몰려서 이벤트가 잘 없는 듯 하고 비성수기 때는 종종 이벤트를 하여서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가격은 1레벨은 10만원대, 2레벨은 30만원대, 3레벨은 40만원대가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1레벨하고 2레벨을 같이 묶는다든지 혹은 강사 취득과정까지 함께 묶어서 할인해준다든지 방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되도록이면 1, 2레벨이 묶인 과정을 들으시고 3레벨 이후부터는 프리다이빙을 한번 접해보신 이후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상 해보고 나니 다이빙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3레벨 이후부터는 신체적으로 잘 적응이 되지 않아 수심 다이빙의 필수적인 이퀄라이징이란 프리다이빙 스킬이 잘 사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돈만 내고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르실 때 연습반 운영 여부를 꼭 살펴보세요. 이거 두 번, 세 번 만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자격증을 그렇게 해서 딸 수는 있긴 할 텐데 그렇게 딴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지 내가 실제 바다 들어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해양 생물들 관찰하는 게 프리다이빙의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력 없이 자격증만 빠르게 준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업체에 등록하기 전에 연습반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는지, 내가 혼자서 연습반에 다니려고 한다면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버디들을 잘 매칭시켜주는지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혼자서 실내 잠수풀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때문에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는 버디를 매칭시켜주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중에 실력이 커져서 해외 투어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 배운 강사님이나 교육생분들과 함께 해외 투어를 나가면 좋겠죠? 그런 점에서는 해외 투어를 운영하는 업체가 좋을 듯 하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데 비슷한 연령대 교육생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듯 해요. 저희는 나이대가 마침 잘 맞아서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나이 제한 등이 있다 보니 괜히 가입하시려다가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이빙은 자격증을 배우는 과정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함께 투어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 비슷한 연령대를 묶는 업체들이 있는 듯 합니다. 잘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격증 취득하려면 장비도 사야 하나요? 다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사실 필요 없어요. 강사님을 통해서든 다이빙 풀장 현지 대여를 통해서든 웬만한 장비는 다 대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나 스노클은 먼저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좀 다른 사람 쓰는 거 좀 지저분하지 않나요? 아마 처음 다이빙 풀장 들어가시면 눈물 콧물 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웬만하면 개인용 쓰시는 게 깔끔할 듯 합니다. 최대한 싼 걸로 사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바꾸게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마스크만 각자 5종류 넘게가 있네요. 프리다이빙 시에 필요한 주요 장비로는 다이빙 수트와 다이빙 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는데 나중에 강사님을 통해서 구입하면 강사 할인가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시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대여해서 쓰다가 경험을 좀 해보신 후에 본인의 목적에 맞게 구입하셔서 중복 구매를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럼에도 나는 무조건 미리 알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다이빙 슈트의 경우 구입하시기 전에 두께를 몇 미리 사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내 잠수풀장은 대부분 수온이 높아서 수영복만 입고 잠수해도 충분하고 대부분 풀장에서 슈트를 대여해주기 때문에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바다 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슈트를 구입해볼 만한데요. 보통 20도 초반에 제주도 수심이라면 3mm 정도?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추운 수심이라면 5mm부터 7mm까지의 사이에 다이빙 슈트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이빙 슈트의 경우 사이즈를 맞추는 것도 참 힘들어서 맞춤복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3mm 정도 두께의 맞춤 또는 세미맞춤 정도의 슈트를 구입하면 범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빙 핀은 카본이냐 카본이 아니냐 등으로 나뉘는 게 큰 핵심인데 카본 수조의 다이빙 핀은 가격이 80만원에서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체감하시기로는 돈을 쓴 만큼 효과가 가장 좋은 장비가 다이빙 핀이 아닌가 싶네요. 저희도 카본 핀을 하나 추가 구입해놨는데 해외 배송이라 그런지 도착을 안하네요. 두 달째입니다. 마스크는 일단 플라스틱 재질의 저렴한 마스크를 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스크는 한번 다 써보자 라는 마인드로 이것저것 많이 사봤는데 비싸다고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얼굴 안면 구조와 마스크가 잘 맞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유리 재질의 마스크는 호불호가 갈려서 저 같은 경우엔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렴한 것을 써보시다가 나중에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비는 얘기할 게 많아서 이 정도만 안내하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격증 레벨별로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검색하면 이것저것 나오는데 처음에 CWT니 STA니 어려운 용어가 잔뜩 나와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정말 처음 입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숨 참기. 두 번째, 숨 참고 깊게 가기. 세 번째, 숨 참고 멀리 가기입니다. 숨 참기는 말 그대로 물속에 머리를 넣고 가만히 숨을 참는 거예요. 패디 레벨 2 수준 자격인 프리다이버 기준 설명드리면 숨 참기는 1분 30초입니다. 이거 그냥 하면 늡니다. 괜히 해녀님들이 7분 8분씩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숨 참고 깊게 하기 종목인데 정확히는 컨스턴트 웨이트라고 해서
로프를 잡지 않고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자격증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종목 때문에 고레벨 취득이 막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귀의 압력 평형을 이뤄내는 스킬을 잘 쓰지 못하면 귀가 아파서 더 깊게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보통은 레벨 2까지 수준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숨 참고 멀리 가기라는 다이나믹 종목입니다. 패드 기준 설명드리면 숨을 참고 수평으로 25m를 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국내 수영장 풀이 25m 길이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격증 종류별로 취득 조건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저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사이트별로 조금씩 기준이 달라서 대략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패드 기준이 조금 완화적이다 보니 그럼 나는 패드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레벨 2 수준 기준에 다이나믹 종목만 보더라도 패드는 25m, 아이든 40m니까요.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자격증 취득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고 내 프리다이빙 스킬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초보자에 가깝지만 25m, 40m 차이는 숫자로는 커 보여도 실제로는 발 헤엄 몇 번 차이라고 시간으로도 10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에요. 그냥 모양이나 이름 이쁜 자격증 고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업체라든지요. 프리다이빙 자격증에 대해 처음 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궁금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곳이 없어서 저희도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담지부부였습니다.